형! 이게 밥이에요? 이게 다야? 네,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 아, 직원 복지 진짜 빵이다, 이 회사 진짜. 저 오늘까지만 한다니까요? 저 오늘까지만 한다니까요? 드릴 말씀 있습니다. 고백은 하지 마. 부회장님 새 비서 구하셔야겠어요.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왜? 월급도 없어요. 진심 아니지? 그만두겠다는 말. 도대체 이유가 뭐지? 지난달부터 계속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시켜서 그런가? 월급도 없어요. 난 기회를 두 번 주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 네 그렇죠. 하지만 김 비서에게만큼은 특별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사직서 어디다 내는 거예요? 다신 없을 기회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이사로 승진시켜주지. 아니 그게... 업무가 많다면 김 비서 전담 백업해서 한 명을 더 붙여주고 차량은 회사에서 제공될 거야. 원한다면 내 사비로 집도 마련해줄 수 있어. 집의 빚은 다 해결됐나? 그 빚 또한 내가 다 해결해주지. 앞으로 열심히 일하자고. 저 오늘까지만 한다니까요? 그 어딜 가도 이 정도 대우는 못 받아. 그리고 어딜 가도 나같이 완벽한 상사는 모실 수가 없지. 덥석 받아도 속물이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받고 일 계속해. 저 오늘까지만 한다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본부장님. 굳이 통성명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햄버거 하나만 사다 줘요. 좀 출출해서. 아, 네. 아, 사다 드릴게요. 아, 돈 줘야 되나? 월급도 없어요. 그럼 자, 시작해볼까요? 앉으라고는 안 했는데. 아, 네. 네, 죄송합니다. PT 할당 시간에 맞춰서 이제 분배... 사직서 어디다 내는 거예요? 어? 아니, 이거 문이 잠긴 것 같은데... 뻥인디? 사직서 어디다 내는 거예요? 저 그럼... 어디 살아요? 고척동. 고척동! 나 고척동 살잖아. 아휴, 앞으로 같이 퇴근하면 되겠다. 저 오늘까지만 한다니까요? 아니요, 전 버스 타고 갈게요. 가요. 에? 안 산다 이거 안 줘요. 저 오늘까지만 한다니까. 내 블로그나 좀 그렇게 열심히 보셔야지. 내 블로그 관리 안 하죠. 메인 대문 사진이 나 반팔 입고 있는 거던데. 이 추운데 나 지금 법원 가는 길이니까 따라와서 사진 찍고 당장 블로그 업데이트해요. 사직서 어디다 내는 거예요? 이 시장 대학 때부터 킹카로 유명했다면서요. 그럼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사귀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일찍 결혼하고 일찍 이혼하고 그런 거 보면 한 남자에 정착을 못하는 건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하니까 자유롭고 좋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날 수도 있고 남자랑 술이 떡이 되게 마실 수도. 사직서 어디다 내는 거예요? 형법 제311조 근로기준법 50조 근로기준법 56조 3기 본인은 이러한 상사의 위협 행위들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오늘까지만 한다니까. 저 오늘까지만 한다니까요? 저 오늘까지만 한다니까요?